쉬는 시간에는 종이 올렸어요. 그럼 가부좌를 풀고, 가부좌를 푸시고, 이제 발바닥은 서로 맞대시고, 무릎을 쫙 누르십니다. 팔을 감싸주고 무릎을 바닥으로 내린 상태에서 쉬고 앞으로 내려갈 수 있을 만큼 좀 이마가 바닥에서 조용히 내려갑니다. 네, 다시 한번 쭉 올라오시고요. 이제는 왼쪽 다리를 쭉 뻗어보세요. 그리고 양쪽 무릎을 올려서 쭉 펴주십니다. 다리를 접은 다리 쪽으로 몸을 돌려주세요. 다리를 무릎 옆에 손바닥 하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나란히 하시고 그대로 서주세요. 다시 몸을 틀어서 앞으로 올려요. 반대쪽 다리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. 좀 무릎을 꾹 눌러주십니다. 자, 이제 반대로 돌리셔서 이쪽 무릎 옆에 손바닥 하나 짚으시고 이렇게 나란히 하시고 이제 앞으로 다리 쭉 뻗어보십니다. 네, 뻗으시고 자, 팔 앞으로 하셔서요. 기억까지 지금 그대로 앞으로 전부 전에 올라오십니다. 다리를 한쪽 다리만 오른쪽 무릎만 접으셔서요. 왼쪽 45도로 올려주십니다. 네, 다시 팔 앞으로 쭉 뻗으시고 귀요까지 자, 뻗은 다리 쪽 45도 몸을 틀어주세요. 그대로 뻗은 다리 쪽으로 내려가십니다. 해보시고요. 반대쪽 45도 이쪽을 접으시고 다리 뻗으시고 45도로 올려주십니다. 다시 팔 용역 기억으로 뻗은 다리 쪽으로 45도 틀어주시고요. 내려가십니다.
끝까지 넣어주세요. 잠면 펴주시고요. 꺼주시고 다시 와주십니다. 자, 이번에는 오른쪽 잡으셨어요. 정강이하고 무릎 안쪽 하시고요. 손바닥을 접은 다리 쪽 손을 등 뒤 바닥으로 접으시고요. 팔을 올리셨어요. 팔꿈치를 반대쪽으로 반대쪽 잡으시고 뒤로 나오십니다. 다시 접고 보시고요. 반대쪽 손바닥 등 뒤 바닥 접으시고요. 팔꿈치 올리셔서 무릎 안쪽에 잡으시고 다시 잡으면 팔 푸시고요. 네, 이 정도로 다리 편안하게 앉아주시고요. 합장하중을 팔을 90도로 하셔가지고 머리 위로 자 올리십니다.